해외와 국내 이슈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동원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로 첫 번째 이야기를 풀어주실 건가요? 네, 아무래도 미국이 시작하고 있는 새로운 규제, 바로 중국에 대한 규제가 다시 한번 강화되고 있다, 고삐를 재고 있다라는 현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왔습니다. 그만큼 그 중요성이 커 보이는 사안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그 타격감 어느 정도일지 함께 외신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부터 살펴보면요. Biden restricts US investment in China. 킥박스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이 제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요일 바이든 대통령이 수개월간의 심의 끝에 규칙을 만드는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재점화하려는 취약한 노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평가를 외신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행정명령은 첨단 반도체 그리고 양자 컴퓨터에 대한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합작 투자를 금지하는 것 외에도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인이 인공지능처럼 반도체에 직접 투자할 경우에는 미국 정부에 직접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새로운 투자 제한은 두 강대국 간의 외교 해빙 시도를 다시 동결시킬 위험이 있다고 분석됩니다. 바이든 행정부 관리자들은 이 규칙을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좁은 목표의 시도라고 간주를 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의 관리자들은 중국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무릎 꿇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강한 어조로 표현을 합니다. 일단 이번 규제 갑자기 왜 이렇게 나타난 거고 지금 이번 규제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타격감이 예상이 가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 규제 어느 정도 예상은 되어 있었고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주 초부터도요, 계속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발표를 할 것인가, 그 분야나 그 규모는 얼마나 될 것인가를 놓고 관심이 집중이 되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실제 발표된 내용의 수준이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이 정도면은 그래도 생각했던 수준 정도 아닌가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는요, 3개 분야에 대한 신규 투자를 미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규제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바로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이세 개의 분야는요, 현재 전 세계에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하고, 미래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기술들이 다 모여 있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세개 분야에 대해서 미국의 사기업들, 그리고 미국의 자금들이 중국으로 투자가 갈 경우,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강하게 규제 드라이브를 가져가겠다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규제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워낙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고요. 대통령이 직접 의지를 담아서 발표를 함으로써 어찌 보면 생길 수 있는 이상한 효과들, 그리고 잡음들을 제거하기 위한 의도다라고도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자본,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사모펀드 등 많은 돈이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사적 자금들이 이렇게 중국으로 향할 경우에는 앞으로 사전에 어떤 투자 내용을 할 것이며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투자를 결정했다라는 사전 투자 내용을 정부에 제출해라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미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직접 검토한 다음에요, 이게 투자를 해도 될 것이고 해선 안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의 명의로 결정을 해준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중국에 투자를 하는 건 미국 정부가 꼭 지고 있겠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다라고도 보입니다. 그래서 과연 중국이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이며 보복 조치가 나오는 게 어떤 상황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미중 관계가 재정립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번 조치는 미국 측에서는 표면적으로는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조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투자,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경우 핵심 기술들이 중국으로 유입이 되고요. 이러한 핵심 기술들이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중국의 기술 경쟁력, 그리고 무기를 개발하는 등 여러 안보와 관련된 위협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직접 이러한 우려가 없는지 검토하겠다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살펴봤을 때 미국과 중국 간의 강대국 간의 경쟁, 이 안에 숨어 있는 이러한 정치적인 이슈들, 그리고 경쟁들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도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내용이 세부 시행안을 통해서
규제가 될 것 같고 어떤 내용이 구체화될지는 지난해 반도체 지원법이 구체화되는 상황과 비슷하게 계속해서 예측 불허의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바로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 있는 만큼 이 상황을 어떻게 좀 절충적으로 헤쳐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 당시에도 주변의 동맹국들에게 사실상 동참을 강요 아닌 강요를 해왔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과 네덜란드 등의 동맹국들은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 유입을 반대하고 그리고 금지하는 것을 따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신규 장비들이 유입되지 못하며 새로운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과연 유사한 일들이 반복될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은 어느 정도 차원의 중국에 대한 제재에 참여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이 정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의 한계는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기업들이 벌써부터 미국 정부의 대중 규제에 대한 좀 우려를 표하고 있었고요. 중국이라는 큰 시장을 놓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 기업들의 사업을 펼쳐나가는데도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거시경제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 사업의 악화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는다면 오히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과연 미국 정부의 강한 규제 드라이브가 어느 정도 선으로 갈지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핵심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신기한 현상이 하나 일어납니다. 다음 기사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중국이 불안한 걸까요? 중국의 거대 인터넷 기업들이 차세대 AI의 필수적인 고성능 엔비디아의 칩 구매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새로운 수출 규제를 가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서 구매 열풍 속에서 무려 50억 달러 상당의 주문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따지면 6조 원이 넘는 매우 큰 돈입니다. 이미 중국 기업들은 현재 상황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오래전부터 추가 규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었었고요. 그게 발표된 것이 이제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은 미리부터 좋은 그리고 고급 최첨단 반도체 칩을 구매하기에 나서 있었습니다. 현재 생성형 AI 기술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게 바로 인공지능 기술이죠. 인공지능 기술에서 핵심적으로 쓰이는 칩이 바로 AI 칩인데요. 이 AI 칩을 개발하는 데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자, 엔비디아는 AI 기술 때문에 올해 가장 각광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여기에서 만드는 GPU 칩이 바로 AI의 핵심 칩으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GPU 칩은 사실 그래픽카드 칩인데요. 기존에는 게임을 하는 데 필요한 고급 그래픽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워낙 성능이 좋다 보니까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채굴에도 쓰였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생성형 AI 기술이 개발되자 이 생성형 AI 기술에 최적화되어 있는 핵심 칩이다라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엔비디아 칩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줄이 서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특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업들이 바로 중국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자, 중국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고 정부의 규제가 강해지면은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이러한 AI 칩을 중국 기업들이 구입하는 데도 제한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은 벌써부터 사전에 이 반도체들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에 나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만 해도 약 10억 달러의 칩이 중국 기업들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업들의 이름을 봐도 다들 아주 큰 기업들인데요. 바이두와 텐센트, 알리바바, 그리고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까지 중국을 대표하는 많은 기업들이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내년에도 추가적인 칩 구매에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내년에 미리 선계약한 주문 물량도 40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중국 기업들의 반도체 칩 확보 전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칩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바로 칩 이름이 A800이라는 칩입니다. 이게 생성형 AI 기술 등 AI 기술의 핵심으로 쓰이고 있는 칩의 변형 모델인데요. 기존의 엔비디아의 핵심 칩 이름이 A100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AI 기술을 위해서 쓰이는 핵심 칩인데 벌써부터 미국 정부에서 이러한 칩들이 중국으로 가는 것이 우려가 된다라는 우려를 표했었고요. 그로 인해서 엔비디아 쪽에서는 이 칩의 성능을 조금 떨어뜨린 A800이라는 칩을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해 왔습니다. 지금 많은 중국 기업들이 수입을 원하고 있는 칩도 결국에는 A100이지만 A100이 현실적으로 수입을 할 수 없다 보니 A800 칩을 구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칩마저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과 미국 기업들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향후 사업적 영역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등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 간에 계속해서 되는 갈등 이야기를 언급해 드렸고요. 두 번째로 국내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20대 고용률 29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킥박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회복세를 조금씩 보였던 20대의 고용률이 29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20대 초반의 고용 부진이 누적되면서 15에서 29세의 청년층의 고용률 하락도 큰 폭으로 커지는 모습인데 지난달 20대의 고용률이 60% 넘게 1년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고요. 20대 고용률이 하락한 건 29개월 만이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20대 초반 비경제활동 인구는 지난 5월 증가세로 전환한 뒤에 지난달에는 6천 명까지 증가폭을 키웠고요. 반면에 20대 초반 경제활동 인구는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해서 10만 명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로는 20대의 고용률 왜 29개월 만에 오히려 감소를 하고 있는 건지 경제 상황은 오히려 더 나아지고 있는 와중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뭔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20대 고용률에 대한 문제 관심이 높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중국에서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최근에 가장 큰 고민이 바로 20대 청년들의 실업률이 너무 높아졌다라는 부분입니다. 통계조사 이래로 가장 높은 21%의 실업률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중국 정부에선 이러한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을 마련하기 위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대한민국 역시 청년 취업률이 계속해서 낮아진다라고 하면요. 결국에는 활동적으로 생산활동에 나서고 소비를 해줘야 될 핵심 소비층이 사라져버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는 향후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면서 추가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경제 효과들이 많다 보니까 20대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면은 향후 미래 경제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20대들의 고용 상황에 대한 관심은 항상 뜨거운 편이다라고 한번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대 고용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달 고용률이 61.4%를 기록하면서 1년 전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처럼 20대 고용률이 감소한 것이 29개월 만입니다. 즉 2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로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가 발생했던 초기에는 모든 연령대를 합쳐봐도 전부 다 고용률이 낮아졌었습니다. 경기 자체가 부진했었고요.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다 보니까 두려움이 커졌었다라는 게 초반 상황이었다면 그 이후로 어느 정도 안정화를 되찾으면서 전체 고용률은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용의 질이 높아졌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고용 문제, 실업 문제에 대해서 리스크가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점, 어찌 보면은 고용률이 더욱 올라가고요. 경제가 더욱더 활발하게 활성화되었어야 되는 시점에 다시 실업률 문제, 고용률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것. 특히 그게 20대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요. 21년 말부터 코로나가 끝나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20대 고용률은 3에서 4%까지도 계속 올랐었습니다. 물론 기저효과도 있었습니다. 2020년대부터 21년까지 계속해서 고용이 어려웠다 보니까 그 낮은 점을 기준으로 고용률이 높아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부터는 확실히 이제 거품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든다.
된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체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15세 이상의 전체 인구의 고용률은 63.2%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조사일에 가장 높게 나온 것입니다. 즉, 전체적으로는 경제에 대한 고용 문제는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고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를 해왔었는데 핵심 연령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측에 고민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20대들이 어떻게 고용에 계속 확보를 하고 있느냐, 고용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의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20대 같은 경우에는요. 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공급 자체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일자리가 좀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도소매나 운송, 그리고 창고, 그리고 배달업과 같은 산업 서비스에 20대들의 고용률이 높았었는데 이쪽 역시 최근에 거시경제와 관련된 소비가 줄어들면서요. 이런 걸로 인해서 소비의 감소로 인한 고용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20대 고용률이 거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한번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하나 더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그냥 쉬는 20대 증가라는 제목인데 문제는 이런 인구 감소 흐름에도 불구하고 취업 준비를 아예 하지 않고 있는 청년층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일단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가 단순히 그냥 하기 싫다라는 1차원적인 문제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떤 외부적인 요인들이 지금 작용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20대들이 주로 고용했었던 일자리 자체가 좀 줄어든 것도 있긴 한데요.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쉬고 있는 20대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문제다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쉬는 인구, 쉬는 20대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차례 경제 뉴스에서도 다뤄지고 네.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0대 초반의 경제 활동 참여율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6개월째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20대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 핵심 문제인데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아직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나 단기 일자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인구에서는요 구직을 직접 하는 것보다도 쉬고 있다라고 조사가 되는 인구가 많았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표현을 하는 이 쉬었다라는 것은 쉬고 있다라는 것은요 정부에서도 비공식적으로 계속해서 통계를 하고 있다가 이제부터는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숫자를 감안해서 통계로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1년 3월 이후에 26개월 연속으로 20대 초반에 비경제활동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 이 증가세로 전환한 다음에 지난달에는 무려 6천 명까지 그 일을 쉬고 있다라고 대답한 20대 초반의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인데요. 그런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쉬고 있는 인구들을 어떻게 일자리로 끌어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구직 활동에 뛰어들고 있는 청년들이 계속 줄어든다면요. 자발적 의사가 줄어드는 만큼 정부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커진다는 측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임시직 취업자 수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러한 임시직 취업자들이 바로 20대 초반의 고용 형태를 대표하는 형식입니다. 그렇다 보니 과연 이러한 임시직 일자리에 대한 이제 어려움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20대 초반 들도 임시직에서 일을 하기보다는 안정적이고 계속해서 보장된 일자리를 찾는 데 마음의 갈구가 커지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해서 마련해 줘야 되고요.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를 당근의 정책으로 가지고 가줘야 청년들이 결국에는 일자리를 구직하는 데 나설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과연 정부 차원에서는 정규직 그리고 고용 형태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가 지금부터는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당장의 고용률이라는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고용의 안정성, 고용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정부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정부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지 또 그를 통해서 20대 고용률이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정부가 원하는 만큼 다시 올라가 줄 수 있을지가 하반기 경제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내와 해외 이슈 하나씩 다뤄주셨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가해진 중국 쪽의 제재,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20대의 취업 상황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